2023년 신년을 맞아 30분 몰아보기 특집 영상 2탄입니다. 오늘은 코스코 요리 특선을 준비했는데요. 코스코에서 구매한 재료와 제품만을 가지고 직접 요리하고 먹어본 상품을 추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아보가토 좋아하시나요? 처음 아보가토를 먹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밍밍하고 누가 씹어놓은 듯한 맛. 제가 아주 욕하면서 먹었었거든요. 비타민이 풍부하고 필수 아미노산이 엄청 들어있다고 해서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과일 버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아보가토를 어떻게 드시나요? 과카몰리로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집에서는 명란 아보카도 덮밥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명란 아보가토 덮밥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계란 두 개가 필요합니다. 냉장고를 뒤져보면 명란 정도는 누구나 있잖아요. 겉껍질 제거하셔야 합니다. 아보카도 까는 법도 아시죠? 요렇게 잘라주시고요. 김가루가 있으면 김가루 넣으시고 없으면 마시고 모양 내기 위해 실파 송송 깨소금 왕창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레드페퍼 뿌려줘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오감동네에서 잘 쓰는 겁니다. 너무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일단 영양이면 영양, 맛이면 맛 두 가지를 모두 잡은 음식입니다. 매일 먹어도 맛있습니다. 아차, 마지막에 참기름 캡처하시죠? 제가 하바티 치즈에 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렇게 고급지게 먹기도 하고요. 그냥 군것질로 먹기도 하고 오늘은 샌드위치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븐에다 구워 먹어도 좋지만 사실 후라이팬에 구워 먹는 것이 아주 간편합니다. 오븐에 넣었다가 잘못하면 홀랑 타서 숯댕이 빵을 먹게 되거든요. 굽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치즈를 많이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다 슬라이스 치즈 한 장에 하바티 치즈를 두 장을 넣습니다. 저는 냉장고에 굴러다니는 에멘탈 치즈까지 넣었거든요. 그리고 로즈마리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요. 제가 좋아하는 인도 고춧가루 살짝 저는 팍팍 많이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번 샌드위치 영상에 참여해주신 식빵은 커스코에서 판매하는 신라면과의 탕정빵이고요. 치즈는 하바티 치즈가 출연해주셨습니다. 우정치료는 에멘탈 치즈였고요. 고춧가루는 이젠 잘 아시죠? 인도식 레드페퍼였습니다. 레몬은 과일 중에 가장 많은, 가장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는 최고의 먹거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캡처하시죠? 레몬 주스를 마시고 5kg를 뺐네, 7kg를 뺐네, 거짓말 같은 방송 많이 보셨죠? 소위 디톡스 주스로 유명합니다. 레몬에 있는 성분이 장 청소를 해서 장에 쌓여있는 기름기를 쫙 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요로결석으로 몇 번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거든요. 레몬이 바로 결석을 녹이는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마셔야죠. 자, 어떻게 짜야 되느냐? 레몬을 자르기 전에 딱딱한 레몬 겉표면과 속살을 살짝 분리시켜줍니다. 이렇게 힘을 주고 굴리는 것이죠. 그래야 쉽게 더 많은 양을 착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한 번 마실 때 레몬 반 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아참! 저 아침에 드실 적에는요 찬물에다 드시지 마시고
뜨거운 물 3분의 1컵, 그리고 나머지를 보통 온도의 물을 넣으시고 합쳐서 미지근한 물에다가 순서는 찬물을 먼저 붓고 다음에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물론 이렇게 레몬 자른 거. 아, 이거 제가 저번에. 근데 이거 얼마야? 5,900원. 이케아 가지고 샀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분리돼 있으면서 제가 아, 이게 이렇게 하나가 있나 그랬더니 뿅 하고 보니까 두 개가 있어요. 전부 요게 레몬즙 빠져나가는 구멍뿐만이 아니라 요거를 딱 이렇게 끼면은 안 움직여 이게. 레몬의 건강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레몬 착즙기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레몬을 사서 주스를 만들려면 착즙기가 필요하죠. 착즙기를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이케아에선 5,900원인데 가장 싸게 올라와 있는 제품이 6,900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집에 있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상품도 찾아봤는데요. 이건 또 엄청 비싸네요. 아무튼 우리 집에 있는 상품들은 싼 게 없어. 아주 내가 제일 싸 보여. 이와 비슷한 착즙기도 발견했는데요. 이건 가격이 저렴합니다. 저처럼 말이죠. 우리 집 개놈스키도 건강을 위해서 복용을 해드리려고 했더니 오, 니들이나 먹어. 이런 개놈스키. 야매주부. 국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는 탄수화물 중독 증상이 있어서 빵과 국수를 아직까지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스코 지나가는 길목에 요런 게 또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럼 동행해줘야죠. 즐거운 동행이라는데 집까지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개놈스키가 먼저 침발 안 없습니다. 아, 이런 개놈스키. 국수로 머리통 한 대 맞고 싶은 거지? 전체 4인분 중 2인분을 삶아봤고요. 소스는 총 4종류가 있습니다. 개놈스키가 침발한 온 부분 잘 찾아서 싹싹 씻어야 됩니다. 들깨향이 온 집안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아, 우리 집 개놈스키 지금 보니까 들깨처럼 생겼네. 여러분들께서는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내 몸에서 들기름 냄새 난다. 여기 말려가지고 절임을 한 제가 거. 정말 좋아하는 썬드라이 토마토가 오랜만에 카스코에 왔습니다. 썬드라이 토마토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말하면 태양초. 이거는 태양토지. 토마토를 말린 다음에 카놀라유를 부어가지고 아유 입으로 설명해도 몰라요. 그냥 먹어보세요. 먹어보세요. 보통 유리병에 담겨져 있는데 이건 비닐팩에 담겨져 있더군요. 제가 막 유럽에서 공부하고 그럴 때 이 썬드라이 엄청 뻥치시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네네. 사실은 코스트코에서 처음 먹어봤습니다. 아우, 근데 이게 유럽의 맛입니다. 맛있다는 것이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서 이런 제품 추천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저처럼 빵을 좋아하거나 파스타 피자 같은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요거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캡처 시간 드립니다. 야매주부. 오늘은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부러워할 만한 밀키트 식품 하나 소개합니다. 한국 카스코의 최근 인기 상품인데요. 낙곱새. 낙지와 곱창, 새우를 곁들인 전골 제품입니다. 사실 저는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렇게 걸쭉하고 간이 센 음식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째려보다가 고민하고 도전해봤습니다. 조리 방법은 그냥 냄비에 몽땅 때려 넣으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은박 접시가 전골 냄비처럼 보였는지 이걸 바로 불 위에 얹어놓고 사용했다는 분도 들었었는데요. 이런 분들 어릴 때 부모님한테 등짝깨나 맞은 분들입니다. 아야! 전문용어로 등짝 스매싱이라고 그러죠. 함께 포함된 소스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거 다 넣으면 좀 짭니다. 하나 반 정도가 적당한 듯 싶습니다. 그리고 물을 살짝 넣어주시고요. 어쨌든 걸쭉하고 얼큰한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할 듯 싶습니다. 좀 비싸긴 한데 이걸 따로따로 사서 요리한다면 이 가격이 적당하지 않을까요? 샐러드 만드는 것도 귀찮다. 이거 사시면 맛도 영양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카무트는 아니지만 찹쌀보리와 율무가 주가 되어 한 끼 식사가 가능한 곡물 샐러드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동안 채소 위주의 샐러드가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밥을 위주로 먹던 한국인에게는 매우 좋은 식문화가 될 것 같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샐러드는 우리 사람들만 좋아하는 건 아니죠? 우리 집 개놈새끼도 밖에 외출하면 샐러드 먹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저런 걸 전문용어로 개 풀 뜯어먹는 소리다 라고 하죠. 풀을 뜯어먹다 못해 풀에 온몸을 던집니다. 밀키야, 공원 아저씨들한테 혼나. 네가 풀 다 죽이면 어떡해. 지금 샐러드 만드는 중이거든요. 왜 저러는 걸까요? 내 몸에서 풀 냄새난다. 야매주부 바지락입니다. 여러분들은 바지락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바지락 칼국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할머니 맞습니다. 바지락 하면 봉골레죠. 우리 집 봉골레 만드는 법 보여드릴까요? 봉골레야말로 세상 단순한 파스타인데 우리 집 딱 한 가지 다릅니다. 코스코에서 사온 바지락 모두 다 넣습니다. 봉골레에는 바지락이 왕창 들어가야 제맛이죠. 바지락 칼국수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집 봉골레 파스타입니다. 캡처 준비하세요. 야매주부 오늘은 새로 나온 쭈꾸미 오일 파스타입니다. 여러분, 오일 파스타나 알리올리오 혹은 봉골레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2인분인데요. 레스토랑 양으로 보면 3인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쭈꾸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식감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양식에는 항생제도 많이 들어가고 사료를 주고 키우잖아. 새우 양식. 근데 나는 얘는 자연산이라 너무 좋고 맛도 있어요. 그래서 얘 감바스 하면 너무 편해. 에? 이걸로 감바스를 한다고? 이렇게 큰 새우로 감바스를 해? 감바스는 이런 새우가 아니잖아. 저냥만 감바스를 먹어보긴 한 거야. 감바스는 이거지. 껍질도 안 깐 저 큰 새우로 감바스를 시도해 보는데요. 영 믿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 감바스 먹어보긴 한 거지. 이게 정말 스페인식 감바스라고 하는데요. 아 진짜 내가 스페인 안 가봤다고 뻥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여러분 스페인 가보셨거나 스페인에 사셨거나 스페인에서 감바스 먹어보신 분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의심이 가거든요. 근데 맛있습니다. 이 새우는 해도 맛있고요. 이 새우가 훨씬 맛있죠. 무슨 소리예요. 이건 자연산인데. 생각보다 껍질이 쉽게 까지더라고요. 아르헨티나 붉은 새우 이지필. 이지필. 껍질 까기가 쉽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침에 먹긴 양이 많은데 인스턴트 같은 느낌이 별로 안 나는데 뭐라 그럴까 MSG 맛이 좀 덜 난다고 그래야 되나?
맛있어요. 김치 치즈 주먹밥. 이거 맛있어요. 지금 진짜 기대 안 했는데 너무 맛있어. 이거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거 출출할 때 딱 먹기 너무 에어프라이? 이 치즈가 엄청 막 모짜렐라라서 이렇게 막 들어오는. 역시 에어프라이 하면 잘했어. 겉에가 약간 누룽지처럼 바삭해. 나이 드신 분들은 치즈가 들어가면 좀 느끼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모짜렐라 치즈와 매콤한 김치볶음밥이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햇반을 만든 회사고요. 맛있습니다. 매력적이에요. 매콤 하늘. 매콤하고 치즈랑 매콤함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나만 했어. 맛만 몰라고. 어우 시네. 봄에 불맛 가득한 중화짬뽕이 2,000원 할인합니다. 9,990원. 만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4명이 먹을 수 있는데, 아 그럼 도전해봐야죠. 먹어봐야죠. 강한 불에 3분 30초 만에 조리를 합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먹어봤는데요.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 짬뽕 좋아하시는 분 추천드립니다. 저는 체크를 좋아합니다. 아니 체크가 아니고 네모 무늬를 좋아합니다. 그 면찍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먹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재채기 나오고 막 이거 다 뒤집어 엎어. 그래서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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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토마호크가 알려진 것은 아웃백 스테이크 광고를 통해서 대중에게 알려졌고, 아웃백 토마호크 스테이크. 연예인들이 예능에 나와서 상남자인 척 맹수 흉내를 내면서 토마호크를 처묵처묵하는 바람에 우리들도 한 번 정도는 먹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스테이크로 자리매김됐습니다. 토마호크가 진짜 유명한 이유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큰 살코기가 여러 부위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맛과 식감을 느끼며 스테이크를 먹어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토마호크가 유명해진 것입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면 셰프들이 이렇게 구워야 한다, 저렇게 구워야 한다 정말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지만 이것을 따라하다 보면 성질만 나빠져서 먹기 전에 화병으로 쓰러집니다. 해외 유튜버들과 국내 유튜버들의 다양한 고기 굽는 법을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한 결과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토마호크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구매 후에 냉장고에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먹어야 하는데 요 짓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사오자마자 구워 먹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핏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네요. 셰프들 말에 의하면 고기 겉에 붙어 있는 핏물을 제거해야 잡내가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핏물을 제거하고 하루 정도 밖에 내버려 두면 겉표면이 꾸둑꾸둑해지면서 식감이 더 살아난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저렇게 방치해 놓으면 분명히 우리 집 개나무새끼가 이렇게 해놓을 겁니다. 우리는 먹어보지도 못하고 저놈이 먹다 남은 개뼈다구에 붙은 살점을 우리가 개처럼 뜯어 먹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너 이걸로 한 대 맞고 싶어? 이걸로 뺨따귀를 쳐석쳐석 그냥 좋겠지 너도 이걸로 맞으면. 이것 역시 우리는 패스하기로 하고 간단히 소금을 뿌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많은 셰프들은 후추를 왕창 뿌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고기를 구울 때 후추를 뿌리면 후추가 타면서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나온다는 연구 논문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이건 역시 패스하고 우리는 소금만 뿌리는 것으로 합의 봤습니다. 팬에 올리브오일을 충분히 두르고 다음은 가염 버터를 두릅니다. 이때 낮은 불이 아니고 센 불에 구워야 육즙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기 표면을 바싹 구워 갑옷을 입혀줘야 속살이 부드럽게 유지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다진 마늘을 넣습니다.
로즈마리가 있으시면 뿌려주시고요. 없으면 뭐 마늘향으로도 충분합니다. 옆쪽에는 이런 방법으로 익힐 수 있고요. 도치를 통해서 익혀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있어 보이라고 도치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밖에는 소방차를 불러놨죠. 야매주부 사실 제가 수다스러워서 말을 길게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요리법입니다. 토마호크를 몇 차례 구워보면서 내린 결론은 우리 일반인들은 무얼 고기에 첨가하느냐, 얼마나 숙성시키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겉과 속을 익히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고기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자칫하면 겉을 태울 수 있고 그렇다고 약한 불에 오래 굽다 보면 고기가 질겨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없으신 분은 이렇게 하세요. 센 불에 3분을 굽고 뒤집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3분을 굽고 세로 방향으로 마무리를 하시고 고기를 잘라줍니다. 저의 경우는 믿음이 가장 식감이 부드럽고 맛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빨간 고기는 식인종이나 먹는 거다라고 배우신 분들은 잘라놓은 고기를 센 불에 5초 정도만 다시 굽는 방법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맛있는 토마호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토마호크가 정말 다른 고기와 비교했을 때 더 맛있냐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먹어봐야죠. 여러분들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하셨나요?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래야 힘이 나서 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거거든요.